온타리오주 자유당 정부와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물산이 지난주 토론토에서 최근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동포단체장 간담회로 마련된 행사에서 이철우 부사장은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 온주 정부와 정당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동포들의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저희는 아주 당당하게 여기 들어와서 저희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쪽 정부가 받아주어서 계획을 체결하고 정권을 잡더라도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성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 부사장은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 온주민은 물론 특히 한인 자녀들에게 취업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4개 공장, 그다음에 건설 기간 동안, 발전소 운영할 동안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그런 분명히 좀 그 동포사회도 좀 기회가 되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준비를 거쳐 현재 1단계가 추진 중인 70억 달러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세계 최대 규모로 풍력 45억 달러, 태양광 사업에 25억 달러 자금이 투입됩니다. 삼성은 이어 온주 보수당 정부가 지적한 비밀 계약과 관련해 국제 거래 관습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계약서도 공급업체 이름 등 협상이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을 빼곤 90% 공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4억 3,700만 달러 온주 정부 특혜 의혹에 대해선 경제 개발에 기여한 발전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불하는 공개 지원금이라며 온주민 가구당 월 7센트 인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서 기조 연설을 한 조성준 토론토 시의원은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는 온주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한인 사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밀어줄 때 이미 선거 때 그 사람들한테 공약을 받으셔야 돼요. 당신은 이 그린 프로젝트를 서포트할 거냐, 안할 거냐. 한편 동포단체장 간담회에선 제주 7대 경관 선정 캠페인과 한인의 골프대회 지원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RTV 뉴스 손희정입니다.